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투데이 스몰캡입니다. 자, 오늘은 남현정 연구원 모시고 라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라파스는 보니까 작년 11월 정도에 신규 상장이 된 그런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뭐 하는 회사입니까? 먼저 이 회사는 독자적인 마이크로 니들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기 및 화장품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니들이면은 주사 바늘인데 그죠? 네네. 마이크로 니들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패치 형태 안쪽에 무수히 많은 미세 침들이 박혀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패치를 피부에 붙이는 것보다 안쪽에 침이 있기 때문에 더 피부 흡수율이 한 10배에서 20배가량 올라가게 됩니다. 그거 붙이면 안 아파요? 네, 실제로 제가 붙여봤는데요. 거의 약간, 아주 약간 따끔거리는 정도의 통증이 있고 거의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딱 붙여놓고 탁 때리면 아플 것 같긴 한데. 예, 계속 살펴보죠. 네, 먼저 여기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게 이 회사만의 고유한 생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는 라파스 제조 기술 덴이라는 것입니다. 이 DEN, 덴이라는 것은 기존 마이크로 니들 생산 기술 대비하여 공정이 매우 단순해서 기존 방식 대비 제조 시간을 5분으로 월등히 단축시켜서 양산성을 높이고 상온 건조로 백신 등 바이오 의약품 탑재에 유리한 제형입니다. 네, 지금 경쟁사의 마이크로 니들 제조 방식은 모두 특허가 만료된 몰딩 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이 몰딩 방식에 비해 동사의 DEN 기술은 2034년까지 특허권이 보호되기 때문에 시장 선점에 유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 말씀드리면 현재 매출 비중은 2019년 3분기 기준 화장품 사업 부분이 95%입니다. 그리고 이 중 ODM 매출 비중이 83%로 주요 고객처는 흔히 아시는 뭐 로레알이나 아모레퍼시픽 등의 고객처가 있습니다. 또 자사 브랜드 아크로패스라는 이 패치형 제형이 있는데 이 아크로패스의 비중이 2019년 12%로 2018년 9% 대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화장품에서 마이크로 니들이 사용되는 용도는 뭐예요?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는 여드름 났을 때 그 이렇게 동그랗게 여드름 모양대로 패치를 잘라서 거기에 붙이게 되면 여드름 농을 터트림과 동시에 약물이 흡수되기 때문에 여드름 제거에 훨씬 더 다른 약물에 비해서 유리합니다. 상처가 나지 않고. 근데 저기 그 마이크로 니들이 있으면 자국이 날 것 같은데 빨갛게. 그게 매우 미세침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상흔이 남지는 않는다고 회사 측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이 마이크로 니들 쪽 사업의 동향 어때요? 네, 먼저 마이크로 니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화장품에 조금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화장품 사업부에서 기술력에 대한 레퍼런스를 확대했기 때문에 이제는 점차 의약품 시장을 공략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의약품 시장 중에서도 이 백신 쪽입니다. 백신 사업 부분의 경우 세계 최대 백신 생산 실적을 보유한 세럼 인스티튜트라는 인도의 회사와 지금 B형 간염, 소아마비 백신 패치제 개발을 위한 비임상을 공동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백신 패치를 이 인도의 세럼 인스티튜트로 기술 이전을 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이 글로벌 넘버원 백신 제조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라파스 측에서 균주를 얻어왔다면 이와 동시에 라파스 자체 내에 균주를 갖기 위해서 서울대 의대에서 신약 후보 MPG 균주를 들여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경우는 올 하반기 비임상 진입을 목표로 글로벌 백신 연구기관인 패스와 공동 연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백신이 저기 탑재가 된 그 저기 패치를 붙이면은 이제 뭐 주사를 맞지 않고서도 이제 그 백신을 맞는 그런 과거에 1990년대인가
한번 저기 인슐린 패치라고 네, 하는 게 한번 저기 그 시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상품화 되지 못했었거든요. 예. 그것도 가능할지 모르네요. 왜냐면 이제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맞는데 그 1cc짜리 시린지를 가지고 계속 맞잖아요. 네네. 굉장히 아프거든. 그쵸. 예,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패치형으로 딱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뭐, 남녀공원이 소관은 아니죠.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사실 인슐린 패치도, 기소 지속적으로 이 회사 측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나오기만 하면 당뇨 환자들한테 굉장히 그렇죠. 좋은. 그렇죠. 근데 가장 큰 문제점이 아무래도 인슐린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기본 주사제에 비해서는 이게 조금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서.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이 돼지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주가 떨어질 때는 돼지가 죽었다느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었었는데 아무튼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백신뿐만 아니고 전문 의약품 쪽으로도 계속 이제 확대시켜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백신 외에도 라파스는 각종 전문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츠하이머 치료 패치제는 현재 보령제약과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올 상반기 경구약물과의 PK 동등성 입증이 완료되면 신속한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 패치제입니다. 이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 패치제의 경우에는 지금 글로벌 면역 치료 전문 기관인 스텔라레스와 2019년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세브란스에서 진먼지 진드기를 1차 타겟으로 임상 일상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문제는 그런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느냐. 네네. 여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뭐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성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 같은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 전까지는 지금까지는 적자 기업인데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R&D 비용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익률을 보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흑자에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작년 하반기부터 화장품 ODM 사업부 거래처의 다변화 전략과 미리 말씀드린 자사 브랜드 아크로패스의 런칭으로 지속적으로 화장품의 고수익 마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450억 원 규모의 제조 카파 증설을 이미 완료하였기 때문에 향후 추가적으로 고정 비율이 지출될 부담은 완화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동사는 2019년 화장품 매출이 전년 대비 92% 성장하여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향후에는 의료기기 승인 제품 또는 의약품, 백신 부분의 매출이 신규로 발생함에 따라 탄력적인 실적 개선과 더불어 동사가 보유한 독자적인 기술력이 기업 가치에 반영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라파스 오늘 여기까지 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